팬바타에게 알려줘 드림핀의 지목토크. 잠깐만. 첫인상이 아이돌 필드스입니다. 첫인상이 할까? 네. 네. 하나 둘 셋. 일단 윤성을 봤을 때 조금 뭐랄까 정말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었어요. 뭔가 춤도 잘 춰서 그런지 조금 화려해 보이고 뭔가 정말 아이돌 같았습니다. 그냥 아이돌 같았어요. 아이돌. 아 근데 윤성 형이 평소에도 되게 뭔가 스타일도 되게 이제 화려한 느낌? 이거 뭐 옷도 되게 통성 튀는 걸 많이 입고 이렇게 패션에서도 그런 게 잘 느껴졌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돌스럽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. 외적으로도 좀 화려하게 생겼고 네.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되게 좀 부끄럽네. 평소에 저희가 이런 말을 한 기회도 없고 뭐 자리도 없었는데 팬바타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되게 팬바타가 고맙네요. 네, 사랑합니다. 아, 되게 좋네요. 생각할 것 없다. 아, 오케이. 그래? 하나, 둘, 셋. 어려운데? 동윤이가 일단 3표, 4표가 나온 것 같고 동윤이가 맞네요. 동윤이는 일단 매력이 있죠. 사람 자체가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?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추임새 같은 것도 잘 넣고 그러니까 본인 동윤이만의 추임새가 있어요. 맞아. 특이한 추임새가 뭔가요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의성어, 의태어를 좀 많이 써요.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디 부딪히면 이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이 어 우에 막 약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저는 잘 막 의도하고 막 내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,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. 동윤이를 보면 약간 새로운 귀여움이랄까요? 맞아. 뭔가 약간 이 사람의 약간 행위가 되게 약간 귀여운 게 많은 것 같아요. 동윤 씨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유독 포인트는 이거다 하는 게 있어요? 저는 뭔가 잘생긴 외모? 뭔가 이목구비가 엄청 막 큰 편인데 동글동글하면서 또 네, 그 얼굴이랑 좀 다르게 목소리 저음이고 또 성격은 조금 수줍은 성격이어가지고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. 근데 또 친화력은 좋아가지고 팬분들하고도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이어서. 이건 무슨 말이죠? 잠깐만 그 입덕 포인트 하나를 얘기해달라 했는데 저는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성격도 좋고 약간 본인을 잘 안 해요.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뭔가 모난데 없이 둥근 사람. 아 맞아. 따뜻한 사람. 본인의 입덕 포인트 잘 안 해. 저도 겨울인데 어떡하지? 네가 할 말은 아니야. 난 골랐어. 골랐어? 찍어볼까요? 오케이. 하나 둘 셋. 뭐 다른 의미로 난 동윤이. 오 잠깐만. 난 준호. 렉스도 렉스야 개그로 말고 진지하게. 네. 결국 협이 형이 협이 형이 1등이네요. 발끈하지 마세요. 일단 민서부터 들어볼까? 왜요? 왜요? 왜? 궁금해. 아, 근데 궁금해. 내가 진짜 항상 부지런하게 계속 뭘 먹거든요. 진짜 시켜가지고. 아~ 그리고 새벽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민서가 전동칫솔을 써요. 맞아요. 그걸 항상 키면서 제가 그거를 되게 거슬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. 민서가 그러면 항상 전동칫솔 입에 물고 제 옆으로 와가지고 안 시끄러워요. 안 시끄러워요. 열미요. 되게 약올려요. 새벽 시간에 본인도 피곤할 텐데 굳이 와서 그걸 하는 걸 보면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, 민서. 협비 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부지런히 뭘 되게 잘하고 아침부터 뭔가 되게 뭘 만들어서 먹을 것 같은 거 맞아. 진짜 싸는 편도 있고 새벽 픽업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씻는 거 같아요. 오 맞아. 진짜 일찍 일어나. 알람에 딱 맞춰가지고 피곤해도 알람 소리 맞아 맞아. 두 명이 딱 있어. 하 아니 그치. 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. 아, 그래 좋아 좋아. 하나 둘 셋. 렉스 윤석. 아 근데 저는 근데 씻을 건 다 씻어야 돼가지고. 깨우면 잘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의 본인에게 잠에 빠져 있는 게 좀 깊고. 렉스는 약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.
제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엄청 피곤해하고 잠이 많은 건 윤성이인데 늦게 자서 조금 늦게 일어나는 거 맥스. 근데 요즘 일찍 일어나요? 그, 아니야 한 서너 번 정도 최근에 잘 일어나는데 렉스는 깨우면 다시 자고 일어난 척하고 가만히 있고 아니면 다 준비를 하고 그냥 머리를 안 말리고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린다거나 그럼 이제 저는 아침에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저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. 쟤는 왜 깨워줘도 안 하지? 이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그냥 깨우지 말까?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늦게 잔 이유가 오늘 하루 동안 현재 과열도 메모를 봐서 아직 그 휴증이 안 가서 계속 제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모 좀 줄여주시죠. 저를 위해서. 그래요, 그럴 수 있죠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왜 나 없어? 잠깐만. 아 저는 뭐가 보고 싶냐면 협이 형이 개인기가 없어요. 너무 없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 노래 했던 거 있잖아요. 그 트러블. 아, 저는 그게 중독성 있더라고요. 없으니까 약간 억지로 만든 건데 저는 좋아요 그거. 제가 그래도 보컬이니까 그런 느낌은 캐치를 할 수 있어가지고 했던 건데 매드 클라운 선배님이랑 이거 진신 선배님 화라는 노래인데. 하나 둘 셋 I'm trouble a destiny 누가 더 아파 누가 더 사랑해 이런 느낌이거든요. 잘하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뭔진 알겠죠. 네, 뭔지 느낌 맞아. 느낌을 살리는 겁니다. 준호의 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? 난 준호 그 최근에 그 우리 라디오에서 했던 에코 신기하다. 아 에코. 맞아, 에코. 아 그거야? 노래방 에코 사운드인데 이게 사실 다 모든 노래가 되는 거 아니고 하나밖에 안 돼요. 박효신 선배님의 눈의 꽃입니다. 어느새 새 길길 어진진진진진 땅거미 미지진 어둠 속속 글글글 그대와 걷고 있네요. 이거 진짜 개인기예요. 좀 느린 거 대륙길로 유아인 선배님. 아 대륙길로 유아인 선배님. 아 나 얘 이런 게 좀 너무 좋아. 난 안 볼란다. 난 안 볼란다. 맷돌 손잡이 알아요? 아니요. 맷돌의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. 어이. 맷돌에 이렇게 뭘 넣고 가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. 맛있다. 이런 사람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. 아니 황당하잖아.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름 못 참을까. 내 기분이 그래요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. 이게 개인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연기 개인기 아니라 대사 외우기 개인기였습니다. 대사 외우기 개인기. 아니 대사를 정확히 잘 외웠습니다. 윤성이 형 거를 진짜 윤성이 형 개인기 솔직히 제가 본 개인기 너무 웃기거든요. 근데 항상 이 개인기를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 쌓여졌어요. 최준님 아시나요? 아 알죠. 피그한테 꼬리 하는 소리 안 나요? 알죠. 준비 시작. 웃겨 진짜 웃겨. 근데 웃기긴 진짜 웃겨. 아 진짜 웃겨요. 아, 진짜 웃겨요. 그 영상을 보시면서 보면 진짜 웃겨. 하나, 둘, 셋. 저를 왜 때리는 거예요? 윤성이 형을 뽑으신 분이 누구죠? 저요. 저는 오늘 피글레 꼬리 드는 소리를 너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. 이거 진짜 좋아하고 이 개인기 진심이구나. 아, 진짜 좋아한다.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. 윤성은 피글레 팬이에요. 저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자 가장 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. 저는 허비 형은? 그냥 전반적인 인터뷰에서 잘 이끌어준 것 같아서 저는 드렸습니다. 우리 다 같이 말 다 잘해줬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드리핀이 짱이지.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. 아 정말 이런
뭐냐면 지목하는 그 게임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이 지목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고 뭔가 그 사람이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뭔가 되게 재밌고 되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아주 팬바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드리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즐거웠어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